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한 좌석 표안기, 마스크 착용을 생활하고 대위생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이번 정류장은 신평면 내거리 2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경미 정부타운 앞입니다. 서대구병원입니다. Halo guys, sekarang hari Minggu ya. Seperti biasa, saya karena ini udah jam 12, akan pergi sekolah. Aku telat, soalnya ini hari terakhir. Minggu besok mungkin suryusik ya, itu kelulusan atau wisuda. Mungkin sekarang ini penyelesaian materi pelajarannya. Korea ini cuacanya udah masuk musim dingin ya. Dulunya minus berapa tadi? Saya lihat, makanya saya pakai barusan saya naik bis, sekarang mau transit ke Ciacol atau kereta bawah tanah. Lihat daun-daunnya ini pada udah rontok semua, udah rantingnya ya. Itu saja. ...초 후에 공개됩니다. 바로 갈신객은 1번 출구로 나가십시오. 1 Ini Puntai Mutia Saram. Si hai. No god, please no. Ini saya sini. Ini saya. Ayo. Yeah.
여분에 몇 명 있어요? 손 들어주세요. 한 사람 포인트 씨 없어요? 한 명. 그러면은 국민은행 한 분 계시고 어 두 명, 세 명, 네 명 국민은행.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우리은행 두 명. 하나은행. 그럼 일단 지금 국민은행이 제일 많다 맞죠? 어, 그러면 우리가 국민은행에 인터넷 뱅킹 하는 것부터 할 거예요. 내년에 2021년에 국민은행에 어플 다운받고 어? 그 다음에 인증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일단 신청하는 방법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이체하고 보내고 받고 이런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인터넷 뱅킹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하고 난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거 1학기 할 거예요. 요거 조금 하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고 어 컴퓨터가 작아진 게 모바일이죠. 그럼 모바일도 여러분이 조금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MS 오피스 워드 하고 나서 오피스 하면 엑셀은 조금 더 쉬워요. 훨씬 쉬워질 거예요. 왜냐면 만들어지는 이 툴 있죠. 요거는 다 똑같아요. 요런 내 요거 만지는 메뉴에 만지는 거를 MS 오피스 워드에 하면 엑셀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되는 게 이거 계획이에요. 이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면 여러분들은 굳이 뭐 1년만 하면 안 되겠네. 내년? 네, 내년 계획이에요. 지금까지는 PowerPoint. 내년 PowerPoint. 내년 수업이 어때요? 내년 수업이에요. 내년 수업을 여러분하고 지금 같이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을 건지 아니면 엑셀만 그냥 1년으로 할 건지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걸 새로운 비디오 에디팅. 비디오? 내가 유튜브 수업도 생각을 했었는데 유튜브 만들고 수정하고 이것도 생각했었는데 이거는 잘하는 지금 이미 여러분들 중에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컴퓨터를 한 번도 켜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 중에 컴퓨터 한 번도 켜본 사람 없어. 또 컴퓨터를 켰을 때 컴퓨터를 켰을 때 이 바탕 화면에 있는 이런 폴더 이것조차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 컴퓨터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시작부터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돈을 우리 가족한테 보낼 수 있잖아요. 맞죠? 그거 보내는 것까지 그리고 이 안에서 컴퓨터 안에서 어떻게 뭐 편지를 쓰든 문서를 쓰든 이런 내용들까지 그리고 엑셀은 제일 나중에 문제예요. 엑셀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도 쓸 수 있지만 본인 나라에 가서 엑셀을 쓰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격증은 뭐 국제 자격증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제가 중간에 수업을 들어오게 됐지만 여러분들을 파악을 해보니까 카카오톡에 PC 버전 다운받고 로그인하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맞죠? 그리고 내가 내 휴대폰에 내가 지메일이 뭔지 내가 어떤 이메일을 쓰는지 몰라. 잘 몰라. 그래서 메일 만들고 보내고 메일에 파일을 어떻게 첨부하고 이런 것까지 내년에는 다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내년에도 또 다 같이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고 중간에 이제 티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진행을 여러분들이 어차피 센터 와서 한국어 수업도 하고 컴퓨터도 중간에 들어와서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내년 수업에서 만약에 더 그 후에 2022년에도 여러분들이 있다면 저는 유튜브도 하고 포토샵도 하고 할 거예요. 알았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왔지만 본인들 나라에 가서 한국으로 수출할 수도 있고 맞죠? 물건을 한국에 팔 수도 있고
한국 사람이 여러분 나라에 물건을 팔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림을 크게